나를 더 사랑하자.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. 이 단순한 진리를 신기하게도 이 나이 되고서야 깨달았다. 나를 더 사랑하자. 나를 잘 지키려면 지금보다 더 강한 나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. 힘들 때 나를 놓아서는 안 된다. 절대. 가끔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고 아무 도움도 아무 해결도 되지 않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.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왠지 나를 포기하면 모든 게 편해질 것만 같은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진다. 지금 나를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가?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태도, 그동안 내가 보였던 모습, 우선 그대로 유지하는 데만 더 포커스를 맞추자.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원래보다 더 힘을 낼 필요는 없다.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다. 기존의 나의 모습만큼만은 잃지 말자.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나의 모습을 유지하다 보면 생각보다 힘든 일이 더 빨리 나를 떠나기도 한다. 그리고 가끔 나를, 아니 종종 나를 칭찬해 주자. 분명 살면서 잘하는 것도 많은데 늘 자책할 때만 많고 나에게 칭찬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엔 인색할 때가 있다. 잘했을 땐 나를 아낌없이 예뻐해 주자. 못했을 땐 자책보다는 못한 일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는 데 주력하자. 나를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삶이 가벼워질 것이다. 나를 더 많이 사랑하자.